대구교회 장년부 김교홍 형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본문에 있듯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만났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경이 보면은 두 종류의 소경이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종교 때문에 또 소경된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부분의 그 소경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하고 또 종교 때문에 소경된 자들은 어떻게 그 심판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소경하면은 눈이 없어서 만물을 보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있지만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보지도 이제 못하고 그 보지를 못하니까 이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본 일이 이제 없는 그런 그 상태로서 못 본다는 것은 또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볼 수 있는 시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경하면은 지금 제가 이 소경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 문맹,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문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컴맹, 컴퓨터를 이제 모르면은 이제 컴맹이라고 하죠. 요즘은 또 이제 금융 문맹 뭐 이런 말도 이제 있어요. 돈의 어떤 그 흐름을 모르면은 참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주 그 살기가 힘들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이제 쓰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금융에서는 뭐 제일 또 이 그 아주 깜깜한 그런 그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말들은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모르니까 책 속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을 보고 누릴 수도 없고 컴퓨터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하지만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으면은 이제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면은 참 막연하기도 하고 잘 이제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을 성장시켜서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 오늘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에게 물었느냐 하면, 자,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본인이 그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야, 우리가 그 종교 생활을 특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것이 뭐가 잘못해서 그렇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사상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나 특히 이제 그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뭐가 잘못되고 이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뭐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하는 이런 그 잘했으면 그럴 리가 있겠나 하는 이런 그 상선벌하게 어떤 그런 그 사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문제를 볼 때 항상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봤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그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늘 이제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누가 뭐 잘못하면 우리 집에 자매가 뭘 뭐 아프다든지 또 뭐 그릇을 깬다든지 뭐 어떤 그 일이 있으면은 꼭 뭐 왜 그렇노 뭐 때문에 그렇노 하고 이제 여하튼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 묻게 되고 그렇게밖에 안 되나 하고 이제 항상 그 보는 그 시각이 이렇게 죄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뭘 잘못했어도 잘못해서 그렇지 뭐 이제 이런 그 식의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그 지금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이제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우리의 시각이 정말 너무나 옹색하고 옹졸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은 정말 과거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사상 안에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 분명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날 때부터 그러면은 소경이 이제 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게 근원적으로 이게 속아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처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먹고 인생에게 주어진 위치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안 보이고 이렇게 깜깜한 그런 소경된 생활을 했구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속은 상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의 모든 사고 자체가 이 선악의 사상으로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뭘 잘못하고 이거 아니라 속이는 자여에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은 어쩌면은 그 속이는 자에게 온 인류가 아담이 속았다는 것은 온 인류가 다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질 않고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생이 사탄의 화신이 되어 가지고 네피림이 되고 바벨을 건설하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을 바로 뜨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큰 자가 속인 바람에 그거 다 속아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사상 안에 우리가 딱 젖어서 그렇게 제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참이 자유롭게 이 산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그것이 누구에게나 이제 다 있는 것 같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딱 스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것이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길을 보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고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이제 아담에게 주어서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내가 살아온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선악과에 의해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 저는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싸워서 한 번도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이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힘이 좀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뭘좀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저 안에 이제 자리 잡아서 권투를 한번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서 권투 도장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일주일 다니고 그 친구들이 극장 구경을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저 선산이 이제 제가 선산 중학교 나왔는데 극장 구경을 갔다가 걸려서 일주일 정학을 맞는 바람에 아유 그냥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해서 가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내가 힘을 좀 길러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번 해보려고 하던
그 꿈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뒤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뭐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싸우는 게 육체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또말 싸움도 이제 하잖아요. 이론, 지식의 싸움. 그러니까 이 지식의 싸움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게 뭐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뭐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그 말싸움도 이제 해서 이길 수가 이제 없었어요. 자, 그럼 또 내가 하나님 노릇을 조금이라도 이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노릇이라는 말이 내 맘대로 이제 하고 싶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려면은 뭐그 돈이라도 좀 많이 있어야 이제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젊은 날그 20대에 이제부터 직장 생활을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영업 그 세일즈맨으로 그 사회 생활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뭐 아주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나가서 할 때는 막 힘이 펄펄 넘치고 뭐 천하를 다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얻은 것 같은 이런 그 용맹을 가지고 다녀서 조금 이렇게 잘 되다가도 그게 뭐또 이제 잘안 되고 여하튼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직업이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답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돼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유통 쪽에서는 뭐 다단계니 뭐 대리점 뭐 영업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그쪽으로만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 이렇게 실패를 이제 거듭 하게 돼서 내가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는 그래도 가면은 하도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는 가면은 그내이 세상에서 이제 힘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사업도 뭐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안 되고 이 하니까 그 세상에서는 내가 뭐 내라고 내 이름을 내놓을 만한 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또좀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면은 뭐가 좋았냐 하면 천당이 있는 게 좋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죽은 후에. 그런데 마음은 그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천당 간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도피처 같은 이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이런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나를 이제 어릴 때 교회로 인도한 우리 누님이 있었는데 이 누님이 아주 신앙이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면은 그 개척교회 하는 것이 이제 잘 된다는 이런 그 믿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먼저 40일을 마치고, 우리 누님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마치고 나서 바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마치고 후식을 잘못 이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야 정말 그 내가 도저히 그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일생을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목회를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이 누님을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는 나가지 않고 나는 세상으로 이제 완전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이제 또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역시 이제 그 유통 쪽에 뭐 기웃거리고 일을 하는데 정말 처참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안 되고 안 되고 다 망해. 정말 뭐 있는 것이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없는 데서 했는데 뭐 되는 게 없으니까 더 망했죠. 그러니까 그 망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 근데 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뭐갈 곳도 없고 해서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그때 같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망한 그 친구가 바람시로 가자 그래서 이제 주암산 기도원을 이렇게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나는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도 그 가서 보니까 뭐 종말론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이제 참석을 하게 돼서 죄사함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부터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담은 항상 이제 가지고 있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종말론적 입장에서 휴거와 이런 그 성경을 통한 그 이론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면 7년 대환란도 면하고 우리가 저 은하계 뒤에 어디에 있는 그 천당 북극 하늘에 허공을 폈다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천당에 가서 이렇게 잘살수 있다. 이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3의 복음을 딱 들었는데, 와, 이거 뭐, 그때로서는 정말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 이제 이 죄사함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의 그 기분을 가지고 그 산을 내려와서 그 종말론 세미나를 이제 대구 시내에 한번 바람을 한번 불게 해야겠다 해서 그 집회를 이제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때 당시에 86년 1월 달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킨 적도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는 이제 그 사상에 의해 가지고 종말론적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들은 그것이 이제 내 안에 확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사함의 어떤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은 대구 시내 어디든지 이제 다 다녀봤는데 막상 몇 년을 그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죄사함은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모든 그 교회들이 다 그렇게 그 열심히들 이제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 생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뭐다 이렇게 또 밀려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돼서 그때 전도도 좀 하긴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참 뒤에 이렇게 이제 다또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권고한 때가 이제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제 성경 모임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기도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분열만 계속 되는지 이 종교 안에서 저는 분열을 너무너무 여러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굉장히 저는 이제 그것이 왜 우리는 또 하나가 안 되는가?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형제들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집에 가족이라고 우리 자매하고 우리 그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이렇게 셋인데도 아유 뭐 하나 물론 이제 뭐 하나가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매 보고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보고 가면 우리는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된다고 처음에 선볼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각자 간다고 갔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굉장히 딜레마에 이제 이렇게 빠져서 살게 될 때, 굉장히 그 공고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정말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이렇게 다 분열만 계속되고 하는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진실한 어디 교회가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하는 이런 그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됐죠. 2003년도에 이제 여름에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이제 하니까 대구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검색을 했죠. 뭐 성경적이니까 지역 이름을 쓰는 것은. 그래서 대구교회를 검색을 했는데 뭐 다 아는 대구교회죠. 뭐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하는 대구교회도 있고 뭐 구원파도 다 대구교회 이름을 쓰고 뭐 다 이제 그런데 이현래 목사님 이름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한번 그 호산나 산부인과 4층에 가본 적이 있었던 그런 그 분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지방교회 형제를 따라서 안진행에 가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현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왜 들어보자고 했냐 하면 자기 그 지방교회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가 그 가서 주 예수요 하고 부르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길래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제가 그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라고 저를 이제 데려갔어요. 그 역시 그때는 제가 와도 이게 그냥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이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기초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편협되고 독선적이고 편향된 그런 제가 종교적인 소경이었던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때는 두 번 다시 제가 보지 않고 마치 뭐 폐가를 이렇게 이제 요즘 이제 폐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치듯이 저는 그때 그렇게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렇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봤을 때 왜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말을 했는가, 내가 내용을 들어보지 않았네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됐죠. 마침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2003년 여름 집회 목사님 말씀이 이제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딱 한번 딱 들으니까 그때가 제가 49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뭐 거의 몇십 년을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여하튼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죄 문제 때문에 인생이 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고 예수님은 죄 사함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고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죄 자체가 이 근원이 이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를 정말 근원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내 인생이 창세기 1장 2장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의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위치가 이탈된 것이 인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보지 않으면은 이것은 대책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 이탈된 사람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저대로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전을 갖다 놓고 파기도 하고 저대로는 신학교도 그때 한 조금 다녔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거 완전히 시작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가 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탄한테 속은 것이 너무 분명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그때 송현동에 있을 때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날 첫그 대면은 여름 집회 끝난 저녁 시간에 간증 집회를 이렇게 이제 그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최영희 자매님께서 저를 목사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라고 해서 그러자고 이제 목사님 얼굴을 처음 이렇게 밖에서 복도에서 뵙게 됐는데 야, 목사님 손을 잡는 순간에 저는 목사님 제가 50년간 정말 속았습니다. 날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이 말이었죠. 지금 보니까 정말 전혀 저는 이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소경입니다. 속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앞에 고백을 하고 목사님이 바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앞에 저를 세워서 이제 간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소개를 그때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날때부터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결국 하나님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고 나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것은 결국 나만 보고 있으니까 앞을 못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는 전부 다내 중심이에요. 어떻게 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따지고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종교 생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 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저는 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사는 줄 알았는데 야, 눈이 조금밖에 안 뜨였대요, 사실. 그때 이제 근데 이그한 사람이 어렴풋이 이제 보고 이렇게 그 위치가 이탈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왔지만 정말 그 인생의 그 원형이신 그 형상이신 그 사람은 잘 이제 말씀만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도 내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나만 바라보는 그런 당달봉사. 이제 눈을 거의 뜨고도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에 와서 눈을 거의 뜨고도 앞에서 정말 그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 계셔도 이게 잘내 자신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이렇게 알겠는데 그것이 확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이 뭐였냐 하면은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가? 예수와 결국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내 문제였더라고요. 또 보니까 교회 와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하고 보면은 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들을 때는 좋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깊이 하나로 이렇게 이제 연합이 이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순을 할 때는 정말 저는 막그 순에서 순성기미를 이렇게 맡고 있었지만은 순에서 탈령도 좀 많이 했습니다. 순장이 소대장이 뭐그 탈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야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것이 이 순성기미가 어디를 탈령을 해도 이 순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순은 그 순모임이 더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참 그때 우리 순원이었던 신종범 형제, 이현주 자매, 이영화 형제 뭐 이렇게 참 같이 있었던 그 형제들이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받아주고 살리고 해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순회 와서는 실질적인
순성기미가 우리 권윤미 자매예요. 보니까 권윤미 자매가 이번에 이 저를 이 말씀 성기미로 수요일 말씀 성기미로 그 추천을 또 그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아무 할 말 없다 지금 나는 아무 할 말 없는데 왜 나를 추천을 하냐고 정말 우경 형제가 전화가 왔을 때도 나 아무 할 말 없다고 하니까 뭐 말씀 보면 생각난다면서 이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형상인 한 사람이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고 목사님이 이제 그렇다는 건 알지만은 실제로 더 가깝게 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 떨어질 것이 다 떨어지고 정말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한 그 형님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형님이 바로 이제 변경용 형님이죠. 정말 제가 그 한 그 집에서 그러니까 한 그 빌라에서 우리 헤어마려고 아래 위층에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자고 그 빌라에 함께 이사를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살 때 너무너무 그때는 볼품이 없고 뭐 하는 것마다 망하고 뭐 심지어 어디 뭐 학교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참 내가 이거 잘못 따라왔구나 이런 그 생각도 이제 그 들었고 그래서 막 가까이 하기도 참 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은 제가 이제 버렸죠. 저도 버렸죠. 근데 그 다 이렇게 그 망 뭐 망했는데 그 목사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목사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온 저 경룡의 형님인데 제가 듣기로 아이 그 학교 선생 잘 하던 그 형님을 한의대 가라고 해서 그 순종하고 또 그 지갑이 되어 드리겠다고 이제 한의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기침도 한 번 안 하시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제 안에서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형님이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요즘 잘 아시잖아요. 다 떨어질 것이 다 떨어졌는데 마치 그 폐가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그 형님 그 머리 이 넓은 이마에는 다 있다라고 이게 딱 써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그 폐가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 공상을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공상이 야 이 경룡의 형님을 보고 이런 공상을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 다 정말 그 떨어진 그 폐가 같은 그런데 그 안에 다 있는 인생 모든 그 문제의 해답이 다 있는 그런 그 집이었더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다 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 껍데기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이것이 다 해결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에 딱 맞는 그 형상으로의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야 정말 그 안에 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인생 모든 그 문제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다 이런 그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요즘 그 표현은 정말 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당달 봉사. 지금도 제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저는 그냥 그 선악의 판에서 또 똑같은 앞이 안 보이고 그런데
날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종교적인 편협 이런 것이 이제 아 나는 정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또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내 안에 그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그 부풀린 것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저를 그 환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제가 지금 남산병원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지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제가 세상에서 그전에도 많이 이렇게 밀렸지만은 정말 밀리고 정말 또 밀려서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해서 밀린 거지만은 그것이 저는 그 하나도 원망스럽고 누가 무저저그 원망스럽다 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야, 그 여호와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 첫날보다 그 낫다고 했던 그 고백이 야 정말 저도 이제 뭐그 고백이 이제 일어나요. 저는 그렇잖아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지금 사는 그런 그 마음으로 지금 교회 생활,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순에 이제 청년부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부 그 자매들이 이제 뭐 이름이 그 이름을 보니까 그 꿈나무라고 꿈나무. 그래서 저도 그 꿈나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너무너무 참그 행복한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보니까 제 67번째 그 생일이네요. 조금 전에 지금 생일 파티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어떻게 저는 지금 저거 제가 태어난 날이 뭐 그렇게 감사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생일을 저는 뭐 그렇게 우리 자매가 뭐 미역국 한 그릇 끓이지만 먹고 안 그러면 일부러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야 오늘 얼마 전에 뭐 우리 딸하고도 같이 하긴 했지만은 야 오늘 우리 그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와서 우리 경영이 형님하고 같이 제 생일을 축하를 해주는데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참 야,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이 목사님도 감사하고 목사님이 더 감사하고 또 지금은 그 신못디 맹인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내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내구나 아 나는 껍데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아무것도 없는 그 내가 정말 그 나구나 이렇게 그 이렇게 확내 안에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아 나는 나를 볼 자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인도자를 보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진흙을 침을 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 가지고 우리 눈에 발라서 이렇게 그 눈을 뜨게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씻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날마다 우리는 이 너는 흙이다. 당신의 그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생명을, 그 생명을 우리 눈을 바꾸는 거죠. 우리 눈을 새로 바꿔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가 이제 뭘 잘못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네왜 그랬노? 이 말부터 우리 먼저 나가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추궁하던 그런 그 시각이 아니라, 야, 그래. 우리가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힘들어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유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지켜보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그 이끄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제가 처음 그렇게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때 정말 저에게는 아주 그 닫혀 있던 저에게 이 열린 문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이 열린 문이 이게 나타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그런 그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정말 그 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문지기로 있는데 어떻게 저를 그 자리에 또 이렇게 계속 써주신지 위에서 내가 다 밀려났는데 원장님과 우리 저를 그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신 우리 최 부장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그 날마다 그 병원에서 제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제 앞을 오고 가는 우리 청소하고 있는 남산병원 3인방 이혜원 형제, 신혜정 형님, 신성명 형제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눈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남산 사랑방 뭐 우리 병원에 식구들이 많은데 그 가면 우리의 휴식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궁창이 되고 이렇게 날마다 저를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고 우리 순원들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고 요즘 뭐 우리 유영일 형제 권윤미 자매 와 그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그 모습은 정말 옛날에는 그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보면 야, 이 완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안에서 정말 완전한 그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복음이 내 일생에 그러니까 우리 그 경룡이 형님이 목사님의 그 본질 예수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 일생에 해야 할 그 모든 그 어록을 그 다시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 사명을 이렇게 그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저도 이렇게 그 써 주신다면 저도 정말 그 일에 쓰이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이 뭐 하다 보니까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참 눈이 멀어서 나만 보고 항상 그 살면서 원망과 저주와 이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을 이렇게 불러서 당신의 그 형상으로 정말 그 표현하는 나타내는 당신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이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제가 목사님의 그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영생으로 바꿔주시고 성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삶은 행복해 그의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 새 사람 안에서 새 가족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 살게 돼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 주의 진실하신 인격을 정복.